자, 이 그림의 제목은 엄마 안녕이에요. 낙태아를 천도시키는 그림이에요. 낙태아가 그 아픔을 이해받고 나면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하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엄마한테 인사하고 가는 그 마음을 한번 그렸어요. 엄마 행복하게 살라고 나 이제 편히 쉬겠다고 하고 하늘 풀고 낙태아가 천도되는 그림을 한번 그렸습니다. 엄마 안녕입니다. 개인전에 와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이해라를 볼수 있다. 두 번째, 영체 그림의 실물을 영접할 수 있다. 살아있는 영체 그림 확인하러 오세요. 세 번째, 이해라 작가의 라이브 드로잉이 있다. 같이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라이브 드로잉하는 그 장면,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마음으로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네 번째, 서울에서 하는 올해의 마지막 전시회입니다. 이제 다시는 안 올지도 몰라요. 내년에도 후년에도 안 올 수 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다섯 번째, 재미있고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보통 전시회와 다르게 지루하거나 그냥 그림 감상만 하지 않고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지 그림 리딩을 해주고요. 그리고 영체 카드, 제 그림으로 만든 카드죠. 그 카드를 통해 여러분의 운세를 받습니다. 밤에는 나이트 갤러리가 있어요. 그림과 같이 춤추는 건 어떤 느낌일까? 또 라이브 드로잉을 통해서 화가와 함께 같이 그림을 그리는 재미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뿐이 아니라 이해라 작가의 노래 실력도 볼 수 있어요. 글이 잘하지 못해도 사랑으로 아픔으로 같이 하는 노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트쇼, 마음이 살아있는 세상, 마음이 담긴 그림은 살아있다. 그림이 살아있는 걸, 실존하는 걸 생생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현장. 이에라의 전시회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나코 스페이스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오셔서 마음이 정말 살아있고 그 마음 속에서 노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으며 몸과 마음을 치유시켜주고 생생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그림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예술의 세계로 풍덩 뛰어들어보세요. 너와 내가 하나인 세상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해라 작가의 전시회. 여러분 오셔서 너와 내가 하나임을 확인하시고 영체 그림 속에서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